제가 바이타믹스 블렌더 주문했거든요. 지금 도착해서 뜯어볼까 합니다. 너무 많은데? 요리 레시피 들어있어요. 이거 거치대구나. 드디어 제게도 블렌더가 생겼어요. 정말 예전부터 많이 고민했는데 살까 말까. 왜 고민했냐면은 저희 집 키친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둘 데가 없거든요. 둘 데가 없어서 진짜 몇 년간 믹서기를 꼭 사고 싶긴 했는데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최근에 건강이 좀안 좋아서 좀 건강 생각해서 야채나 과일 이런 거를 갈아서 쉽게 마실 수 있게 블렌더를 샀어요. 아무래도 저는 혼자서 해 먹을 거라서 302, 310이라는 모델인데, 용량이 1.4리터였나? 1.5리터였나? 그 정도 돼요. 좀 작은 사이즈예요, 컨테이너가. 사은품으로 이케아 그릇 같은 게 왔는데, 이게 몇 개야? 6개. 이것도 6개. 총 12개인데,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. 진짜 쓰레기인데. 아무튼 이렇게 많이 왔어요. 그리고 요리책. 오늘 이거 좀 정독해봐야겠어요. 스무디랑 스프 위주로 먹을 것 같아요. 미우가 관심 보이고 있다. 바이타믹스 받았을 때 있던 책자거든요. 여기 안에 있는 케일 스무디라는 거를 해 먹어 볼까 해요. 울트라 푸드라는 거는 약간 건강식품 같은데 이 가루는 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빼고 물 대신에 코코넛 워터가 있어서 왠지 맛이 좀더 나아질 것 같아서 코코넛 워터를 넣고 해 볼까 합니다.
믹서기를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딸기 가스파초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재료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. 딸기랑 빵, 라디슈, 양파 이런 게 필요하고 파슬리는 이제 제가 구입해 온 여기서 뜯어 먹을까 합니다. 넣는 거 깜빡했네. 해봐.